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를 공부하는 방법,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날 일단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역학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역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이제 일정한 수준을 딱 넘어서게 되면 정말로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만약에 역학이 어렵고 또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 아니라 그러면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고전 이제 뭐 인문학 책 중에서 이제 고전이라 그러면 이제 한 100년, 200년 전까만 해도 뭐 고전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널리 읽는 그런 책들이 많죠. 근데 그 책이 1000년을 이어오고 2000년을 이어오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음양오행 역학은 뭐 기본 몇천 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제 논리적인 그런 학문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걸 건너뛰고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막 공부를 하려니까 난해하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기초력 꼭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역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고 나면 역학은 역학만큼 쉬운 학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배우기가 쉬운 그런 학문이죠. 제가 첫날 이제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제 이 여덟 글자 요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에는 두 번째는 요 밑에 이제 12운성 이제 장생 목욕 관대 근력 정세 병사며 이게 밥 먹을 때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양식을 먹을 때는 이제 뭐 포크하고 라이프 같은 이제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12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육신하면 뭐 비견급제 식신상간 뭐 정제편제 정관편관 이게 이제 육신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육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육신 여기에 이제 보통 사주가 딱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저마다 어떤 사주가 나오더라도 육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요게 지금 육신이죠. 식신되어 있는 거 요게 육신, 편관되어 있는 게 육신입니다. 정제되어 있는 게 육신이고 정관되어 있는 게 육신, 요게 육신, 요게 육신, 요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사주 한 명이 이제 딱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 육신이 이제 월지는 이제 왕이기 때문에 요거 빼고 나머지가 이제 다 신화가 되죠. 이 월지도 사실은 하나의 그 신화죠. 신화라기보다 이건 왕이죠. 이건 왕이고 요게 이제 재상입니다. 재상. 그래서 왕은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예, 가만히 놀고 먹고 재상이 모든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상도 자기가 혼자서 정치를 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치가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들이 재상하고 마음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잘 되는 거고 재상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뭐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면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렵죠. 이제 그 복잡한 걸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오늘은 이제 기초 튼튼 역학 공부는 역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요 육신 요게 도대체 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 해봤자 기크담은 많지 않습니다. 10개밖에 없어요. 예,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육신이라 그러면 이제 비견 급제 요게 이제 육신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식신 상관
이게 육신 이름이죠. 그다음에 정제, 편제, 육신 이름이에요. 정관, 병관. 그다음에 인수, 편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육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줄임말로 써죠. 요 앞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해가 비겁. 이제 비경급제가 비겁입니다. 요것도 앞에 식상 이렇게 이제 줄임말을 쓰고 요거는 똑같은 제가 있죠. 제 요거 똑같은 글자가 있죠. 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수 편인을 하나로 이제 그냥 인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육신이에요. 요게 여러분들이 기초 탄탄 요 반에서는 도대체 비견이 뭐고 급제가 뭐고 식신이 뭐고 상관이 뭐고 정제가 뭐고 편제가 뭐고 정관이 뭐고 편관이 뭐고 인수가 뭐고 편인이 뭐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상관과 뭐 정관이 만나면 어떻게 되고 뭐 제가 중중하면 어떻게 되고 식상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뭐 좀 그것도 다 배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비견이 뭐다, 급제가 뭐다, 식신이 뭐다, 이게 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자,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사주는 어찌 보면 사주의 절반은 육신풀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사람이 딱 태어나자 말자 육신을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죠. 여기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좋은 내한테 좋은 신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주, 나쁜 신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주. 이제 이 신화들이 뭐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뭐 이러면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이제 그 세상 살이가 막 그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아주 온순하고 편안하고 정직하고 뭐 이러면 이 사람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온순하고 편안하고 뭐든 따뜻하게 이렇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하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느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게 대운이라는 거예요. 대운. 8살 밤, 자기 생일밤 먹고 8개월 뒤부터는 이제 요 을축, 요 대운을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살부터는 요 대운, 28살부터는 요 대운, 38, 48, 58, 뭐 68, 요 대운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도 보니까 육신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육신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육신이 또 있고 요 밑에도 또 육신이 있죠. 대운 밑에 있는 육신들은 뒤에 왕자를 붙입니다. 왕. 그러니까 관이 있다. 관왕. 식신상관이 있다. 식상왕. 이제 요 카니모지라 가지고 말을 줄여놨습니다. 식왕이래놨는데 사실은 식상왕이죠. 자, 이렇게 밑에도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운 요 보십시오. 2015년도에는 이 사람은 상관, 16년도에는 편제, 정제, 매년 또 육신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월입니다. 2019년 1월 달에는 또 상관, 정제, 편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이 육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인이 뭐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고 뭐 육신의 그 뭐 비법들, 이제 육신의 여러 가지 작용들, 육신의 상생상격 작용들,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건너뛰는 거죠. 밑에 것도 모르면서 위에 걸 공부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튼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육신 공부 어디서 해야 돼? 이제 묻죠. 저희들 전문가 학습 패키지. 자, 요 동영상 요 350시간 있죠? 예, 요거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 요 동영상에 보면 이제 여기 초급반 초급반에 보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5강 육신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설명을 자세히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자, 나는 세상의 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며 내가 왕으로 태어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태어날 때
그리고 내가 왕으로 이 세상하고 수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로 해가지고 잡으니까 조그만한 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육신 설명을 산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바다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제 별의별 방법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350시간 350시간 전문가학습 패키지 초급반 여기 있는 이 육신 요거를 최소한 여러분들이 두 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세 번 보면 더 좋죠. 그래서 요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육신은 희신, 기신 그러니까 내한테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비견이라 그러면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비견이 희신,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사람이 나한테 이제 좋게 작용할 때는 이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육신들 좋은 육신들을 만나게 되면 그 해 뭐 운이 터지는 거죠. 막 복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기신은 나쁜 거죠. 나쁜 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비견이라 그래도 나쁜 운으로 작용하게 되면 사람만 만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1년 후에 그 육신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사람을 인해가지고 내가 많은 이제 손해도 보고 또 잘못하면 이제 명예도 훼손이 되고 더 잘못하면 뭐 이렇게 법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생기게 되는 사람을 인해가지고 내가 아주 곤혹을 치르는 그런 운이 되죠. 그리고 비견은 이 육신들은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몇 가지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 오늘 육신 요 설명 기초반 요거 여러분들 꼭 한 세 번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기초편은 제가 그 유튜브에도 이제 그 맛보기로 이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요 찾는 거는 요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갑니다. 가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석 생활 역학 요렇게 이제 치면 여기에 쭉 옆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뭐 육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삼강 궁망 여기 있네요. 역학 운세 공부 육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거 그거 똑같은 동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렇게 기초편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높은 수준들 그건 이제 저희들 그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 다시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일단 기초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 뭐 어디를 가서 어느 역학쌤한테 배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초하는 거는 다 무료로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제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들 그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을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공부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거죠. 자 오늘 육신 공부 아주 중요하다. 일단 육신이 뭐다 하는 그 개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려지 마십시오. 너무 공부 많이 하며 헷갈립니다. 혼란스럽고 뒤에 어기소침해지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나 육신 비견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인수편이니 뭐다 하는 거 그걸 나는 오늘 확실하게 공부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랬습니까? 온데 육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데 사주는 어째 보면 육신 빼고 나면 사주 볼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온데 이렇게 육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뭐 다른 걸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육신은 이제 육신이 뭐다 하는 거는 이거는 막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눌리면 정관이 1년 후에 나타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나타납니다. 요 이제 편인이 1년 후에 나타나면 그 요게 근데 또 맞배기가 돼 있어요. 이 커팅 페이프처럼 요 프로그램이 1년 후에 나타나면 이제 요런 요런 일이 생긴다 막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 뭐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자, 이제 육신 개념 이게 기초 튼튼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